스페어립은 이제 돼지 가슴살이 있으면은 앞쪽 가슴살이고, 백립은 요 뒤쪽 부분이 백립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겹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스페어립이 자체가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스페어립은 웬만하면 다 수입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페어립을 일단 손질부터 하고, 요 뒤쪽에 겉막 제거하는 거 하고, 일부 손질하고, 그 다음에 럭 뿌려서, 머스타드 뿌려서 럭 해서 이제 구워보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뒤쪽에 보면은 요 근막이 있는데, 요거를 일단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백립을 한번 해봤는데, 이게 백립보다는 스페어립이 근막 제거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. 로인립이요. 막을 왜 제거하나요? 이게 근육막이라서 아무래도 이게 좀 요 부분이 질겨질 수가 있으니까, 예,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렇게 이제 근막을 제거하고, 일부 이제 옆에 붙은 비계들을 조금 손질 다듬어 주시고, 이런 비계 부분들 조금 나쁘냐. 예, 요 정도로 손질하고, 이제 소스를 발라서,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서 럭을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한 번만 더요. 예. 이렇게 됐잖아요. 그 다음에, 늘상, 이따 올려주세요. 늘상 해오시잖아요. 예. 그럼 이거를, 몇 번 안 해본 분은 어떻게 한번 제가 비교로 담아볼게요. 약간만 비켜주시고 들어오세요. 자, 금방 보셨죠, 선생님? 네네. 예, 한번 얼굴 안 나옵니다. 마음 편하게. 이제 몇 번 안 해보신 분은 어떻게 한번 볼게요, 저희가. 근데 이제 주부님이나 이제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. 그래서 보세요. 더 잘하는 경우 많습니다. 몇 번 해보셨거든요. 잘하시죠? 막을 몇 번 정도 벗겨보셨나요?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진짜요? 예, 예. 예, 역시 타고나셨습니다. 요번에 오신 분 타고나셨습니다. 안찬이 하세요. 네. 칼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. 고칼로, 예. 칼 날카롭습니다.
손이에요. 다 됐습니까? 네. 예. 아주 잘하셨습니다. 예.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제는 여기다 머스타드 소스를 예. 부르고, 이제 럭을 바를 겁니다. 네. 언제나 말씀드리지만, 머스타드는 왜 바르나요? 예,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. 머스터드는 이제 이게 돼지고기다 보니까 조금 잡내 같은 게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잡내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 럭이 그냥 고기 표면에는 조금 잘 안 붙으니까 블레이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머스터드를 발라갖고 럭이 잘 붙게 그다음에 잡내가 조금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바르고 있습니다. 예. 네, 이렇게 하시고 머스터드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럭을 럭에는 뭐가 들어가나요? 저희 럭에는 일단 후추하고 소금하고요.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우더하고 칠리 파우더하고 그다음에 마늘 파우더, 양파 파우더 그렇게 들어갑니다. 럭을 만드는 특별한 비법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예. 그냥 비율을 잘 맞춰서 그냥 예. 하시면 됩니다. 각 집마다 특유의 비율이 예, 예. 있겠죠. 예. 근데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러비그는 그냥 고기하고 드셨을 때 약간 얘가 고기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양념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럭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해보니까 위쪽 부분은 이제 훈제가 될 때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밑에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씻겨내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럭을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적당하게만 뿌려주시면 됩니다. 두께에 따라서 좀 예, 예. 다르게 뿌려라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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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손질하고 럭 하는 데까지 끝났습니다. 올려주시고요, 일로. 예. 자,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세요. 손만 나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편하게 하십시오. 안천이 하세요. 네. 아, 잘생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쿡쿡 거부하시네. 아, 못생겨가지고 유튜브 구독자가 떨어질 것 같아요. 아니요. 구독 안 해주세요. 저희 저희 생전 좋아요 뭐 구독 눌러주세요 말도 안 해요. 저희 그냥 사주세요 말만 해요. 저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움지르시면 자, 참견해 주세요. 예. 움지르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골고루 뿌려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거 밑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적당량만 뿌리고 위쪽을 오히려 조금 뿌리시는 게 나아요. 그렇게 이렇게 움지르지 마세요. 움지르세요. 위에서 골고루 이렇게 뿌려 주세요. 럭 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골고루 잘 뿌리고 잘 잡석되게 뿌리는 거. 예, 그런데 아시네. 됐습니까?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. 럭까지 마무리 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피트에다 넣기 위해서 요 피트판에다가 놓겠습니다. 스페어립이 생각보다 조금 크네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딱 놓으면 딱 맞습니다. 예,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피트를 넣어서 3시간 동안 분재를 일단 하고 3시간 후에 다시 랩핑을 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
랩핑한 상태로 다시 구울 건데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보통 뭐 제가 본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문을 열어가지고 비니거를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,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비니거를 뿌려놓고 3시간 동안 피트 문은 열지 않고 불만, 온도만 유지해 주는 걸로 갑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비니거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. 비니거는 뭔가요? 식초라고 하는데, 식초하고 물하고 2:1로 만든 겁니다. 뒷면 돌리고, 뒷면은 안 뿌립니다. 앞면만 뿌리고 나중에 레이팅할 때 뒷면을 다시 뿌려줍니다. 예, 요렇게 해갖고 이제 피트로 가겠습니다. 자, 또 실습 한번 해보시고. 해보세요. 노우씨. 이쪽. 이쪽. 이러면 여기 딱 맞잖아요. 여기. 이렇게. 예. 그리고 안 겹치게끔. 이렇게 해서 비닐을 뿌려주시면. 자꾸 위에서. 예. 적시는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인가요? 요 정도 느낌인가요? 3시간, 예, 요 정도 하시면 되고, 3시간 정도 했을 때 얘들이 말라서 이렇게 타지 않을 정도로.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이 나게 적시게. 예, 요 정도로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. 너무 푹 적시면 안 되죠? 그러면은 러프한 게 흘러내리겠죠? 으흠. 아무래도. 그러니까 너무 적시지도 않고 너무 작게 하지도 않고 적당한 양을 하시면 됩니다. 예. 제일 어려운 거 적당한 거. 예. 그게 경험이죠. 예. 예, 이제 이 상태로 피트에 들어가서 구워 보겠습니다. 일단 3시간 동안 구울 거니까 3시간 후에 뵙겠습니다. 예, 이제 럽을 하고 비니거를 뿌리고 저희 피트에다가 넣겠습니다. 예. 미리 다 넣어 놨고요. 지금 좀 많은 양을 지금 구울 겁니다. 총 몇 대인가요? 16대입니다. 네, 16대. 예, 16대고 이제 피트 문을 닫고 3시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랩핑할 때. 휴가를 내고 이제 랩핑을 할 겁니다. 자,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니거를 뿌리고요. 조금 크게 얘기해줘요. 예. 그 뒤쪽에도 비니거를 뿌리겠습니다. 설탕을 뿌리고요. 밑에 쪽에 뭐 한 3스푼 정도 뿌리면 된다 그러는데 조금 흠뻑할 정도로 설탕을 뿌리고요. 그리고 뒤집어서 바베큐 소스를 바르고, 예.
듬뿍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설탕을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쪽에 덮고 예, 랩핑 끝났습니다. 이러고 2시간 이제 더 그거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뜨면 밑에 물이 다 흘러버려요. 그래서 기름 싹 발라주고 뺄 때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은 얘가 딱 움직이거든요. 그러면은 안 붙어요. 그래서 이거 식용유인가요? 예? 식용유. 예, 식용유. 지금 뿌리는 거는 식용유인데 이걸 저희들이 2시간 랩핑해서 굽는 동안에 이 호일하고 이 판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붙지 말라고 식용유를 조금 뿌려주시면은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안 붙더라고요. 근데 식용유를 안 뿌렸을 때는 이 붙어서 호일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바베큐 소스 물이라든지 그 설탕이 녹은 물들이 이렇게 흘러서 조금 지저분해지겠죠. 예, 끝났습니다. 이래서 다시 2시간 동안 훈제를 다시 하겠습니다. 2시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예, 이제 저 3시간 훈제하고 3시간 그 랩핑해서 드디어 스퀘어리지 나왔습니다. 일단 커팅을 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금방 나와서 많이 뜨겁습니다. 자, 일단 요 뼈가 빠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분리되는 거. 예,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커팅을 하겠습니다. 예,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. 칼이 필요 없네요. 거의 두부 쓰는 수준입니다. 그냥 예. 스모킹도 잘 나왔고 예. 쪽 갈라지는 나왔습니다. 쪽 예. 일단 뼈는 제거하고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칼 쓸 필요도 없이 예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잘 나왔습니다. 진짜 뜨거운 두부 먹는 느낌입니다. 부드럽고 간도 잘 배겼고 제가 설탕을 뿌린 거에 비해서 첫 맛은 달콤하고 끝맛은 이 고기 특유의 그 후추향과 고기 맛이 어우러져갖고 진짜 맛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텍사스 시리 바베큐 신제품 스페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